오늘 저를 찾아오신 분은 30대 여자 환자분인데요. 벌써 수술을 두 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눈이 삼각형으로 꺾이면서 떨어지는 것을 좌우로 긴 눈, 둥근 눈매로 만들면서 삼각형이 아닌 눈, 그 다음에 눈 앞쪽에 아웃라인을 이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흉터처럼 보이지 않고 접어서 인아웃 폴드 정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수술을 받아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요.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수술 전에 사진인데 지금 보면 눈 앞에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꺾인 부분이 지금 보시면 특히 왼쪽 눈은 삼각형으로 꺾이고 아웃라인으로 빠지면서 완전히 흉터처럼 보이고 가운데 부분만 떠지니까 부릅떠 보이는데 지금 보면 눈이 좌우로 길고 둥글게 이렇게 둥글고 길게 속에서 얇게 나오게 인폴드에 가깝게 규정을 했어요. 눈 앞쪽이 꺾이면서 두꺼운 거 이거를 둥글고 자연스러운 눈 좌우폭이 길어 보이는 눈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분 환자분들보다 좀 더 어렵고 좀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수술인데 수술 직후 사진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술 직후 사진이 나중에 후에 좋은 모습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